뛰면서 이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좀 잘라낼 수 있어서 그 점이 이제 러닝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. 고혈압이 좀 있었거든요. 그런데 혈압도 많이 낮아지고 또 허리 통증도 좀 있었는데 이제 계속 신경 쓰면서 달리다 보니까 또 허리도 곱게 서고 키도 1cm가 컸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여수만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보면서 뛰면은 지루하지도 않고 힐링되는 것 같아요. 야경도 좋고 또 해안가 위주로 달리다 보니까 바람도 솔솔 불고 풍경이 좋습니다. 혼자 뛰기는 너무 힘들고 여럿이서 뛰면 또 오래 멀리 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이는 동호회입니다. 여수 러닝크루 크루장을 맡고 있는 박동현이라고 합니다. 7분 페이스 그룹 보여주세요. 이렇게 한 줄로. 네, 7분. 퇴근하고 집에만 있기엔 너무 무료하더라고요.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한번 땀 흘려보자 그렇게 했는데 이 정신 건강에 좋다는 느낌을 너무 받아서 지금 한 5년째 뛰고 있습니다. 생각이 많은 성격인데 달리기 하면서 좀 숨이 턱끝까지 차면은 좀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을 받으면서 좀 생각 정리도 되고 되게 유익한 운동인 것 같습니다. 혼자 뛰면은 정말 재미가 없거든요. 의지도 많이 약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같이 달리다 보면 파이팅을 불어넣어 주니까 포기하고 싶다가도 또 끝까지 달리게 되는 그런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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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혼자 뛸 때는 쉽게 포기하기 쉬우니까 저도 혼자 뛸 때는 그냥 멈춰버리거든요. 근데 다 같이 뛰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고 으쌰으쌰 하면서 속도도 점점 올라가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바다를 보면서 하는 게 이제 일반 러닝 머신 타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마음이 탁 트이는 느낌이 있어서 러닝이 참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수에 살면서 바다가 있다는 게 참 여수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수하고 러닝이 만나서 매력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. 야경도 좋고 또 해안가 위주로 달리다 보니까 바람도 솔솔 불고 풍경이 좋습니다. 다른 러닝크루도 참여해봤지만 이런 야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몇 없어요. 뭐 바다도 되게 흔치 않은 지역도 많고 근데 되게 여기는 그런 네,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혼자 뛰면은 되게 괴롭고 힘든데 같이 뛰면은 더 즐거운 스포츠가 러닝이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러닝크루 지역에 있는 러닝크루 찾아서 활동하시면은 좀 즐거운 운동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러닝 외에도 다른 운동도 처음에 항상 어렵거든요.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몸이 적응하고 즐거움을 느낀다면 좀 더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달리기가 힘든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천천히 뭐 7분, 8분 페이스로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뭐 고수가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시작하시면서 중독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하루에 10분, 20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은 금방 또 느는 게 러닝이더라고요. 일단 나와서 뛰면은 됩니다. 큰 생각 없이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하려고 하면 귀찮고 나오기 싫고 하니까.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목표가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하루 마무리하는 달리기를 해보자 했는데 점점 대회도 하나 둘씩 나가고 하다 보니까 아마추어한테는 서브3를 하는 게 가장, 예, 저도 서브3를 하고 싶습니다. 아무래도 풀코스를 한 10회, 뭐 20회 이렇게 이상 달리고 싶거든요.
올해 11월에 순천 마라톤도 나가고 내년에 오사카 마라톤도 지원을 해놔가지고 계속해서 풀코스를 완주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.